아리야? 2월 달에 볼보가 몇 대 팔렸니? 오늘 현리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최고 기온 17도, 최저 기온 0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겠어요. 아리는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뭐 다른 음성 인식 기능들도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제 시승 출발할 예정인데요. 출발하기 전에 현재 배터리 레벨은 76%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트립 컴퓨터를 볼까요? 자, 리셋을 해보고요. 자, 출발하기 전에 배터리가 76% 충전된 상태로 이제 290km 갈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제 슬슬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뉴점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볼보가 처음으로 내놓은 순수 전기차만 판매하는 모델 C40 리차지를 시승을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대부분 전기차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볼보도 예외는 아닙니다. 볼보는 대놓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브랜드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전동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결실을 이번에 국내에 출시한 XC40 리차지와 C40 리차지입니다. 외국에서는 XC40 리차지가 먼저 출시가 됐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조금 더 늦게 공개가 된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가 함께 출시가 됐죠. XC40은 뭐 이미 내연기관을 얹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차라는 느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차를 함께 내놓으면서도 브랜드 차원에서 어떤 상징성이 더 큰 순수 전기 모델만 나오는 C40 리차지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C40 리차지는 사실 XC40 리차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델입니다. 뼈대를 같이 쓰는 그런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이면서도 조금 더 그 변형되는 부분들이 더 적은 그런 모델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XC40이 조금 더 정통 SUV에 가까운 스타일이라면은 C40 리차지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쿠페형 스타일을 강조한 조금 더 날렵하게 다듬은 디자인을 가진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뼈대에서부터 뭐 구동계, 동력계, 뭐 실내 꾸밈새 이런 부분들까지 거의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력계 구성, 배터리 용량 이런 부분들까지 완전히 같고요. 실내 꾸밈새도 거의 뭐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직접 두 차를 다 몰아보면은 뭔가 좀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많은 분들은 XC40 리차지 그리고 C40 리차지 두 차를 번갈아 몰더라도 큰 차이를 느끼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붕 높이도 별 차이가 없고요. 다만 뒷좌석 쪽에 지붕이 뒤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뒷좌석 머리 공간은 그렇게 썩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머리 윗부분은 이 지붕선이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 쿠페 스타일이기 때문에 머리 위공간은 여유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앉은 키가 좀 큰 편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도 어느 정도 자세를 갖추고 앉았을 때 이 머리가 천장에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공간은 뭐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 뭐 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전석 공간도 별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배터리가 차체 바닥 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특히 발 놓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시트도 그 높이가 높아진 것에 맞춰서 약간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좀 눕는 듯한 자세로 앉아야 편안한 자세가 나오는 그런 좌석 위치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 대시보드 디자인, 여러 가지 재질들 이런 부분들도 XC40과 거의 같습니다. 눈에 띄는 달라진 부분은 스티어링 휠 앞쪽에 있는 계기판,
그래픽 디자인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표시되는 화면도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이전에 쓰이던 것과 같은 디자인의 화면이 보이지만은 표시되는 홈 화면이라든가 세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의 디자인은 조금 더 단순하게 요즘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쓰고 있는 평면화된 단순한 디자인의 화면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전기차에 특화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추가되어 있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볼보가 쓰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XC40, 뭐 S60 여러 가지 다른 볼보 차들에 쓰이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전기차에 특화된 기능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전기차에서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인 이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교통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좀 더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의 설정을 좀 세부 메뉴로 들어가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끈 상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회생제동이 상당히 강하게 걸리게 됩니다. 사실 지금처럼 적당한 여유를 두고 차들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달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켜지 않은 상태로 달려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속할 때에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그 정도가 강하지 않을 뿐이죠. 실제로 주행하다가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었을 때에는 천천히 속도가 줄어듭니다. 타력 주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원페달 드라이브를 켜게 되면은 엑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자마자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에서 사용을 했을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또 원페달 드라이브를 작동시켰을 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엑셀러레이터를 똑같이 밟고 있는데도 가속이 되는 정도가 상당히 둔해진다는 겁니다. 좀 더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아야 속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되는 거죠. 셰시 관련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와 스티어링 감도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스티어링 감도를 무겁게 설정을 하면은 직선 위주의 고속 구간에서 조금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한 스티어링 조작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전기차에 특화된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화된 그런 화면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전기차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기차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뭐 좋아진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올해 초에 시승했던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이미 전환을 했고 전기차만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더 전기차 중심으로 전기차 사용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C40 리차지는 조금 더 전기차에 특화된 그런 모습은 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에 특화된 T맵 관련 여러 가지 기능들, 메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불편함을 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런 화면들은 그럼 전기차에 특화된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한속도 90km의 설정을 해놓고 달리고 있는데요. 이 ADAS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볼보가 상당히 잘 갖춰놓은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다른 차들을 인식을 해서 화면상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테슬라처럼 뭐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지는 않지만은 다른 차들이 앞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리고 앞서 달리던 차와의 거리가 좁혀지고 벌려지고 하는 것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은 상당히 세련되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길 반경이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이 커브길을 돌아나가는 동안에도 차로 중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련되고 부드럽게 스티어링이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시속 90km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위쪽에서 바람 가는 소리가 미미하게 들려오기는 합니다만은 꽤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고요. 전기차답게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구동계 쪽, 엔진 쪽에서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또 배기음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내 상당히 조용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다른 부분들이 조용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바람 가르는 소리가 약간 높은 볼륨으로 은근하게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주행 질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 가속할 때의 느낌이라든가 전반적인 승차감에서 상당히 좀 XC40과 차별화됐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이 더 강조가 됐습니다. 사실 볼보가 XC40을 비롯해서 여러 모델에 두루 써온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성능과는 별개로 엔진 출력별 세팅에 따라서 회전 질감이라든가 어떤 진동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편차가 있기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4기통 엔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거친 회전 질감 그리고 진동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었고요. 변속기도 부드럽게 세팅을 했지만은 약간씩 좀 엔진과 매칭이 완전히 세련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진동이라든가 그런 거친 질감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주행 질감 자체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XC40에서는 뭐 진동이라든가 어떤 충격을 받아들였다가 푸는 느낌이 조금 좀 직설적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C40 리차지에서는 휠도 20인치 휠, 편평경은 상당히 낮은 타이어를 쓰고 있음에도 은근하게 이 타이어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너그러워진 충격에 그리고 요철에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C40 리차지는 앞차축과 뒷차축에 각각 구동 모터가 하나씩 달려 있어서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전동 사륜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춘 차들을 몰면서 느끼게 되는 점 중에 하나는 구동력의 배분 전환 그리고 가속에 반응하는 그런 특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빠르고 좀 정교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사륜구동 시스템, AWD 시스템을 설치한 그런 차들과는 좀 다른 질감이 느껴지죠. 주행 질감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전동 시스템 특유의 빠른 반응 그리고 정교한 반응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연기관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답방 클러치를 이용한 토크 벡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는 해도 근본적으로는 엔진에서 만들어내는 동력을 기계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엔진에서 만들어지는 토크라든가 가속 페달에 대한 엔진의 반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차 그리고 토크 변화에 따라서 좀 작동하는 특성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동 사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계적인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은 훨씬 더 단순하고 특히나 전기 모터의 토크가 나오는 특성은 상당히 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반응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반환점에서 이제 자유로로 접어들기 위해서 통과를 했던 IC에서 상당히 급한 커브를 돌아 나왔는데요. 엑셀러레이터 컨트롤을 하는 만큼 아주 매끄럽게 코너를 돌면서 속도를 붙여나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배터리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좀 낮춰졌다고는 해도 전체적으로 차가 SUV만큼 키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차체가 옆으로 기우는 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동력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그리고 넓은 타이어
것들이 옆방향으로 차가 부러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때문에 항상 든든한 느낌이 드는 그런 코너링을 보여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승한 전기차들 중에서 내연기관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전기차들 중에서는 배터리 때문에 달라진 무게 중심이라거나 늘어난 배터리 무게를 어떤 서스펜션이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 그런 차들을 몇 번 접했었는데요. 적어도 C40 리차지에서는 그런 내연기관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면서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위아래 움직임, 서스펜션에 작동하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서스펜션 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승차감도 되게 자연스럽고요. 물론 혼자 타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아주 조율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차체 너비에 비하면은 길이가 좀 짧은 편이고 오버행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편입니다만은 이 휠베이스가 차체 길이에 비하면은 긴 편인 그런 차의 특성을 고려를 하더라도 상당히 움직임 자체가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아까 잠시 급가속해서 약간 고속 영역까지 속도를 좀 내보기도 했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 반응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급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차체 앞쪽이 들리는 현상이 상당히 작고 당연히 어느 정도 접지력을 유지를 한 상태로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C40 리차지와 뭐 같은 플랫폼을 쓰는 XC40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모델들을 시승을 했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페이스리프트 이후의 어떤 승차감 차이, 핸들링 특성 차이 그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어떤 소형 SUV로서의 한계들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C40 리차지는 뭐 거의 물리적인 재원들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마치 한 차급 위의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숙성된 성숙한 느낌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노면에 어떤 요철들을 지날 때 XC4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스펜션과 댐퍼 이런 분들이 바퀴 움직임을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깔끔하게 처리해내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약간 떨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C40 리차지에서도 그런 현상이 아주 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의 느끼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매끄럽게 충격을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비교적 매끄럽고 고르게 포장이 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차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정속주행 상태에서 이 노면 이 굴곡을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앞뒤 방향으로 흔들리는 피칭 현상들이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아주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 SUV이면서도 한 차급 위의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전기차인 만큼 C40 리차지 그리고 형제차인 XC40 리차지의 값이 상당히 XC40보다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략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것을 고려를 하더라도 값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은 1년에 대략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달린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몇 년 정도면은 연료비가 차값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초기 비용 부담만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어떤 비용의 차이 같은 것들을 많이 상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값으로 놓고 본다면은 경쟁력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운전할 때 드는 피로감, 어떤 만족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전기차의 메리트가 돋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40 리차지의 배터리 용량은 제법 큰 편이죠. 이 차체 아래쪽 빈 공간들에 꾸역꾸역 배터리를 채워 넣어서 큰 용량의 배터리를 집어넣은 건데요. 배터리 용량을 고려하면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400km가 채 되지 않죠. 주행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완전 충전한다고 하면은 저처럼 파주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정도의 주행하는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40 리차지에 설치된 배터리 무게는 한 5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500kg이면은 어른 몸무게 약 75kg. 물론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만 어른 한 사람 몸무게를 75kg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6, 7명 되는 어른이 탔을 때와 거의 비슷한 무게 증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의 무게 증가를 서스펜션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율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C40 리차지의 차체 움직임, 승차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조율을 많이 했구나, 조율을 잘 했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대략 정리를 해보면 XC40과 거의 같은 크기의 차체, 그러면서도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에 사람이 많이 타는 그런 경우를 고려를 한 실내 구성, 뒷좌석 공간은 조금 좁기는 해도 앞좌석에만 사람이 주로 타는 그런 경우를 고려한 그런 공간 구성, 여러 볼보차에서 익숙한 그런 인터페이스와 실내 구성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XC40 같은 내연기관차들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주행감각, 그러면서도 세련미를 잃지 않은 어떤 뛰어난 수준의 승차감, 풍부한 ABS 기능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값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해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그런 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승한 여러 전기차들이 조금씩 장점도 느껴지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씩은 꼭 있었는데 C40 리차지에서는 아쉬웠던 부분들보다는 좋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차는 없으니까 C40 리차지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차의 물리적인 특성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 그리고 볼보차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을 하지만은 프리미엄 느낌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적어도 주행 감각, 주행 특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볼보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과장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전기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볼보는 빨리 내연기관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 기반의 볼보 모델들은 항상 그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연기관 자체가 갖는 핸디캡들, 그리고 그 핸디캡을 가진 내연기관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전반적인 주행 질감들의 아쉬움들이었는데 C40 리차지에서는 그런 그 볼보 특유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차들이 더 궁금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작은 크기의 SUV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 높은 승차감, 주행 질감을 보여준다는 것은 윗급 모델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순수 전기차로 내놓은 볼보의 첫 모델을 통해서 상당히 깊은 좋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차라는 게 C40 리차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전기차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플랫폼, 같은 구동계들을 쓰는 폴스타2와 비교를 해도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내 거주성이 좀 더 좋은 XC40 2차지가 어떨지 또 궁금해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마무리 인사 뒤에 지금까지 주행한 트립 컴퓨터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보의 첫 순수 전기차 전용 모델 C40 2차지의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행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총 주행거리 92.3km, 평균 전비는 18kWh per 100km. 계산을 다시 해봐야겠네요. 주행거리 어시스턴트에서 기록을 다시 보면은 예상 주행거리는 210km로 나옵니다. 예, 이 정도의 전기를 소모를 하며 주행을 했습니다.